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제가 요즘 경제에 대해서 부쩍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뭐 경제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 사이라는 게 또 인간들의 그 관계에서 이거 빼고 나면 실제로 별로 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또 어떤 조직이든 또 어떤 생활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공부를 하고 왜 일을 하고 왜 뭐 이런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인간적인 그런 보람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얻어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돈, 뭐 경제하면 돈, 이제 돈 이야기하고 그러면 왠지 뭔가 좀 이렇게 낮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취급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팔자 역학하고 도대체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는 생활역학 교실 강사고 역학 공부하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 역학 공부하는 거하고 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 하다 보니까 뭐 사실은 다방면의 책들을 봐야 되고 그중에 제가 좀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책이 경제학 그런 관련 책입니다. 물론 이제 인문학 책도 옛날에는 무지 많이 봤습니다만은 결국 인문학이 사람 사는 이야기고 사람 사는데 이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경제학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책도 책이지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 그 우리나라 경제 전망 또 미국의 경제 전망 또 세계의 경제 전망 이런데 저는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텀만 나면 이제 그걸 공부를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해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뭐 서울대가 아니라 어느 대학이든 제가 갔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니 이 경제라는 게 좋아지면 좋아지고 나빠지면 나빠져야 되는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이제 그 포물선을 자꾸 꺾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10년 주기로 그런 이제 그 이런 주기가 온다. 과거에 20년 전에 우리나라 IMF 왔죠. 그리고 10년 전에 미국의 모기지론 왔죠. 그다음에 세계 금융 위기 왔죠. 그리고 또 이제 2017년 작년이 이제 10년 주기라 그럽니다. 작년에 뭐 또 어떤 게 이제 올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10년 주기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가 이제 이렇게 올렸었을 때 이제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치는 그런 영향들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인구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많은 그 인구 이제 그 세대가 지금 퇴역을 하면서 소비의 주체였죠. 굉장히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가 폭발적인 그런 세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의 주체들이 전부 퇴직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돈을 안 쓰고 대부분 다 이제 퇴직을 해서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비가 위축되면서 뭐 저쪽 이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그 큰 무역선 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거기는 이제 부자들도 타 있고 뭐 기금속을 많이 가진 사람도 타 있고 이제 아주 귀한 물건을 많이 이제 저 나라에 가가지고 저기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라고 이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큰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난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어째 이제 나무 토막을 찾고 어떤 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몇몇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이 물에 다 바다에 다 가버리고 돈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빈털털입니다. 그리고 보석을 많이 가진 사람들 온데간데 없습니다. 보석들이. 그리고 물건을 저기서 팔아가지고 하려는 사람들도 물건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배가 한번 난파되고 나니까 그게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근데 랍비 이제 지식인이죠. 현대로 따지면 그 랍비는 머릿속에 이제 지식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배가 난파되고 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제대로 살 수가 없었는데 랍비 아주 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다음에 기술을 가진 사람 나는 뭐 목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뭘 세공을 잘한다든지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제 거기에 난파되어 가지고 먹고 살 길이 생기고 일거리들이 생기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면서 뭐 어쩌고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과연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상관없습니다. 뭐 쌓인 게 돈밖에 없다. 내 평생 먹고 살고 텅텅거리면서 살아도 돈이 남아돈다. 내 자식 때까지 아무 걱정 없다. 이러면 굳이 어떤 준비도 할 필요도 없죠. 그거 그냥 쌓아놨다가 그대로 그냥 조금 조금씩 쓰면서 여러분들이 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돈 모으는 사람 없습니다. 겨우 뭐 집칸 하나에다가 애들 공부시키고 뭐 조그만한 자동차 하나 뭐 이런 정도밖에 사실은 우리가 준비한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 일은 살 길은 깜깜합니다. 70, 80, 90살까지 우리는 또 살아야 됩니다.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도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뭐 어떻게 좀 집 산다 그러면 한 푼 보태줘야 되죠. 뭐 또 일 있다 그러면 또 한 푼 보태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어렵다 그러면 다무 인사를 해야 됩니다. 맨손으로 가 될 일이 아니죠. 조그만한 봉투라도 우리가 하나 들고 가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뭔가를 지금 이제 경제의 그 풍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기서 막 요동친다. 여기서 뭐 10년 주기 요동친다. 뭐 미국 금리 올린다. 요동친다. 뭐 얘가 요동친다. 뭐 중국이 뭐 압박을 해서 요동친다. 뭐 전다. 뭐 파도 속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럴 때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사주팔자 역학을 한번 배워보라는 겁니다. 저한테 요즘 부쩍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역학 공부, 사주팔자 공부 막 이거 전화가 막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효자 자식보다 이거 배우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뜻인지 처음에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 그래도 지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지 먹고 살기도 어렵고 지 와이프 그다음에 지 자식 먹여 살리기도 어렵습니다. 그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 자기가 버는 이제 자녀분들이 버는 그 돈을 가지고 용돈 떼 가지고 엄마 용돈 100만 원, 아빠 용돈 뭐 150만 원 못 줍니다. 지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뭐 한 50만 원 주도 그냥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자 자식보다도 이걸 배워 놓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저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퇴직해가지고 내가 뭐 저 조그만한 식당이라도 하나 차려야지 내가 뭐 무슨 가게라도 하나 차려야지 뭐 이러는데 요즘 코딱지만한 가게도 집세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집세 싼 데 가면 목이 안 좋아가지고 손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진 데 가면 손님이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목 안 좋고 뭐 얇은 데다 가면 괜히 인테리어비만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데 가면 집세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뭐 인테리어비니 뭐니 뭐 돈 있는 거 없는 거 한정이 없습니다. 그거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는 굳이 집세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해도 됩니다. 애들 다 시집장가 버려놓고 여러분 혼자 집에 살고 아니면 이제 뭐 부부 둘이서 집에 살고 하면 그 집에서 얼마든지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법 아니냐? 아니 사업자등록증 신고하면 됩니다. 이거는 개인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고하고 이게 이제 남 사주 봐주고 철학 봐주고 이러는 게
얼마든지 신고하고 집에서 거실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병풍 하나 치놓고 조금만 꾸며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물은 물 오는 거고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온 사람들이 또 오고 그 사람들이 소개해서 또 오는 이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밑천이 적게 들어야 됩니다. 일단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적어야지 오래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3년 정도만 버티면 살아남습니다. 근데 초기 여러분들이 안 해봤던 사업들을 안 해봤던 일들을 할 때 보통은 3년 안에 거의 다 망합니다. 90% 이상이 전부 3년 안에 망합니다. 그러면 3년만 여러분들이 버티게 되면 아, 이 업종은 요런 요런 특징이 있고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오더라, 요렇게 요렇게 홍보하니까 되더라,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늘더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3년을 버틸려고 그러면 무조건 초기 투자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게 조그맣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 미천이 필요합니까? 요거하고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종이하고 볼펜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공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가 쉬울 것 같은데 안 쉽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공부일수록 조금 무리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공부 못하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어려운 공부다 보니까 좀 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에 3시간씩 1년 정도는 바짝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몸에 체화가 됩니다. 일단은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리고 입이 뚫려야 됩니다. 귀가 뚫린다는 거는 우리 강의가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거고 눈이 뚫린다는 거는 사주를 보면 눈에 막 보여야 됩니다. 입이 뚫린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귀 뚫리고 눈 뚫리고 입 뚫리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보면 뭘 알아야죠. 뭐 이건가 저건가.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말로 하라 그러면 벙어리입니다. 입에서 말이 계속 맴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매일 하루도 안 쉬고 1년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 이거 못합니다. 왜 배부르고 등 따신데 말라고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십시오. 그 투자가 뭡니까? 바로 공부입니다. 지금 어렵다 해가지고 가게를 하나 차리고 뭐 어렵다 해가지고 뭘 하고 뭐 취직을 한다 직장을 한다. 아니, 여러분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연세에 취직해봤자 옛날 뭐 젊었을 때 좀 좋은 데 못 갑니다. 그냥 막 조금 이렇게 일은 일이 만약에 수월한 데 가면 이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데 가면 일이 아주 고달픕니다. 그럼 여러분들 괜히 병었습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골병 듭니다. 그래서 돈 많은 데는 분명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돈이 적은 데는 이제 일이 좀 수월한 데는 돈이 적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신한테 투자를 하십시오. 미래에 상당한 기술입니다. 나는 이제 철학관만 하기 싫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한지 끝나 철학관입니다. 막 저기도 철학관, 여기도 철학관, 온 천지로 이제 철학관이다 보니까 이제 철학관 해가지고는 막 용돈벌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역학을 공부를 하고 사주팔자는 공짜로 봐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고 나면 이제 사주를 보면 이제 운을 보게 되고 그 운 안에는 이제 좋다 나쁘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운이 나쁠 때 몸도 나빠지는 거죠. 운 좋으면 병 걸렸다가 병원 가면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 만나고 그래가지고 일단 병이 나서버려요. 근데 운이 나쁘면 뭐 이상하게 막 모든 게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 건강운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약을 팔 수는 없는 거고 약을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 있죠. 우리 요즘 저희들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발효 식초, 그다음에 뭐 발효 음식, 뭐 발효 이런 거, 이제 발효하고 관련된 거 이거는 100% 식품입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아니면 구청 이런 데 신고합니다. 적석 판매 제조업. 네, 적석 판매 제조업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발효 식초를 만들고 합법적으로 발효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한테 팔 수 있습니다. 법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돈이 좋다 그래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이제 식초샵 아니면 금강원 뭐 이런 걸 하나 차려놓고 사람들한테 이걸 봐주는데 이제 이게 손님을 끄는 거죠. 이제 끄는 건데 이제 공짜로 사주를 봐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공짜입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게 공짜입니다. 공짜로 봐주면 나한테 떨어지는 거 없지 않느냐는데.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짜의 마력이라는 것은 무지막지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공짜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의껏 사주를 봐주면 다음번에 또 다른 사람 데려와요. 또 지도 오고 또 다른 사람 데려오고 그러면 뭐 계속 가게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다 보면 미안해서라도 뭐 하나 사갑니다. 모으니까 좋아요. 식초를 모으니까 또 좋고 그러면 또 겸사겸사 사러 왔다가 사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그 정원한 가게가 동네 사랑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한때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오다 보면 거기서 이 물건이 또 좀 팔리기도 하고 매출이 일어나기도 하고 요런 이제 짭짤한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거에 핵심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돈이 어렵다. 앞으로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렵다는 거는 뭐 10년 전에도 어렵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뭐 30년 전에, 40년 전에, 70년대, 60년대 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뭔가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느냐 그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저희 말에 공감을 한다고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생활역학 공부하고 경제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